뾰로롱. Hello Sundays, Bakabar. 반약 Sunday 사랑 급하다 아구. 지선 똘록 문바 비디오 룸 투어도 기도. 답이 쌈바이스카라. 아구 띠다 부르나 문바 비디오 룸 투어간. 이투 띠다 까레나 프라이버시. 이투 까레나 띠다 아다 아빠 디 루마 아구. 모르고 루마구. 하지만 비아사 아자 응가다 양 스페셜 방아디 루마구 원래 까레나 이두 아쿠 띠닥 부르나 문바 비디오 룸투어 답이 스카랑 아쿠 라기 잘난 그 루마 에비비 아다 비어스 양 남아 방아디림 이메일 급하다 아쿠 지선 디인도나시아 응가다 오랑 양 바까이 까따 비비 비아사냐 바까이 딴뜨 깔로 까따 비비 주만 아다디 까무스 기두 답이 아쿠 무라사 까따 비비 itu aku gak tahu merasa lebih dekat lebih suka daripada kata tante jadi maunya aku akan tetap pakai kata bibi ya ya jadi sekarang aku dan mamaku lagi jalan ke rumah bibi enggak ada apa-apa enggak ada special di rumah aku tapi rumah bibi ada di kampung Korea dan ada banyak yang menarik di rumah bibi bibiku suka masak dan hampir semua bahan-bahannya dari ladang rumah bibi semuanya organik semuanya sehat banget jadi menurutku rumah bibiku lebih menarik daripada rumah aku nah jadi hari ini aku akan menunjukkan halaman kampung Korea gimana gitu udah hampir sampai I'm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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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장마철이라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진짜 화창하네요. 비 온 뒤라서 먼지도 없고 날씨가 정말 좋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 텃밭에서 난 각종 반찬거리를 지금 내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따라와 보세요. 네. 자,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떨어졌어요. 우리 집에는 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무공해입니다. 네. 방울토마토. 네. 방울토마토. 여기 보이지요? 와, 엄청 탱글탱글. 따라 들어봐, 제사람. 일로 와. 약간 이렇게 파란 색깔이 남아 있어도 2-3일 숙성해갖고 먹은 것이 더 맛있대요. 여기서 다 익어버리면은 숙성할 때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알기론 그래요. 열매가 엄청 알차게 달려있다. 엄청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요. 겁나겠다. 그리고 이거는 야 왕토마토입니다. 오, 토마토도 종류별로 있구나. 네, 종류별로. 이것도 왕토마토입니다. 봐봐, 앞으로 익을 거. 익을 것도 지금. 와, 아직 안 익은 것도 이렇게 크게 달려있구나. 먼저 달린 거는 익었어요. 와. 자, 이따가 하루 있으면 집에 갈 때 가져가세요. 네. 이거는 밥 먹고 후식으로 먹어도 좋고, 그 주스로, 주스로 믹스에 갈아서 먹어도 좋고요. 네. 이리 오세요. 네. 오, 그건 또 뭐예요? 이거 오이거든요. 이리 오세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밑에 봐보세요. 봐보세요. 우와, 저 오이가 이렇게 달린 거 처음 봐요. 땁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싱싱한 거는 가시가 있어. 그래서 아파. 하루 있으면 이쪽으로 오세요. 이것은 다른 종류의 오이. 이거는 좀 약간 더 아까보다 색깔이 더 진하지. 그렇네요. 와, 오이도 종류별로 있어. 와. 까시까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하이지슨 이거 보세요. 이거는 매운 고추예요. 네. 인도네시아에도 매운 고추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매운 고추. 한국에서 제일 맵다는 매운 땡초. 이따가 반찬할 때 사용하게끔
몇 개 딸게요. 네. 와, 이걸 이모가 다 키우신 거죠? 이모 뭐하고? 자, 저쪽으로 갑시다. 하리지선. 이거는 대파. 대파. 자, 이거 보세요. 가지. 귀엽네. 가지. 제가 다 할 거예요. 가지. 네. 큰 것만 딸게요. 자. 아유, 자. 자연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줘. 따고. 곧 넘치겠어요, 바구니가. 큰 것만 땄어요. 네. 오늘 만들 반찬이에요. 그리고 여기 호박 보이죠? 네. 없는 게 없네요. 긴 호박. 네. 잠깐만, 여기 막대기로. 호박도 싱싱할 때는 가시가 있어. 여기 가해가. 그래서 이모가 손이 아프니까 막대기로. 이거는 둥근 호박. 아니, 모든 야채들이 거의 무슨 종류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리지선, 이리 와보세요. 하리지선, 이리 오세요. 자. 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족해질 정도로 막 얼마나 예쁘게 올렸는지. 와, 이거는 무슨 대포만한데? 긴 호박이? 이거 있다가. 너희 집 갈 때 가지가. 와, 다 먹지도 못하겠다. 비가 와서 잠깐 안 봤더만 지금 호박이 지금 너무 많이 커버렸다. 아이고, 더워라. 와, 진짜 끝도 없이 나온다. 꽃. 아, 이것도 사과나무예요? 누추이가 찾아와가지고. 네. 다 얼어서 죽었어. 꽃이 얼어갖고. 네. 원래 사과가 안 얼어. 자, 이거 따고 그 다음에 한 곳 내면 들어갈까요? 네. 하루 이제 와보세요. 이거는 샐러드용 호박. 단호박. 단호박.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죽도 끼리 먹고. 네. 샐러드용. 이거는 더 익어야 돼. 이거는 참외예요. 막 숯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참외 이거 매진 거 봐봐요. 네. 참외요. 이거 계속이냐. 이거 계속 클 거야. 거구나. 이 꽃은 다 참외야. 미니사과라고 이것도 꽃샘추위에 얼어가지고.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데 여기 다졌지 이런 데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화과 많이 열었지. 이거는 한여름에 따 먹어. 살을 짤 줄 알았어. 이것은. 네. 그냥 된장에 찍어 먹는 오이고추. 아. 오이처럼 생겼다 해서 오이고추. 아, 이거는 맵지 않고 더 사각거리고. 먹으면은 더 사각거리고. 이것을 이따가 우리 된장에 찍어 먹자. 진짜 놀라울 정도에 이렇게 싱싱하게 여기는, 다 열리다니. 여기는. 네. 숟가락 두 개만 있으면 돼. 전에 영상 촬영하면서 뭐 파 같은 거 다 앞에서 키운 거라고 하면서 요리할 때 쓰셨잖아요, 그 재료를. 사람들 댓글 읽어보니까 살면서 저렇게 실하고 하얗고 좋아 보이는 파를 처음 본다는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래? 고맙게. 네, 이모가 진짜 정성 들여서 키운 것 같다고. 관심 있게 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진짜 실화예요. 봐봐. 이거 다 된장에 찍어 먹는 거야. 이거는 오이고추고. 이거는 피망고추고. 또 이거 봐봐. 이거 약간 진한 보라 색깔 같지? 처음 보여. 이것도 다 찍어 먹는 거야. 이거는 반찬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신선하게 된장에 찍어 먹어. 방금 한 10분 동안 수확한 것이 지금. 그리고 잠깐 이리 와보세요. 또 있어요? 네. 이거는 정부지 찌짐도 부쳐먹고. 네. 김치도 담아먹고. 또 이게 이장에 좋다 해서 즙을 내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수확해요. 굉장히 잘 커. 그리고 그런가요? 여기 안에는 상추 심어놨어요. 아, 상추. 상추 심어놨는데 빨리 크라고. 덮어놨어요. 곧 다른 채소, 야채 같은 거 심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욱이라고. 네. 된장국 끓여 먹는 거. 아... 이따가 엄마 이거 다 따갖고 할 거야. 엄마 이거 따갖고 할 거야. 올 때마다 이모가 고생해서 키우는 거 우리 엄마가 다 쓸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향신료인데. 네. 이모는 이 향신료 냄새가 너무 좋아서. 네. 코에다가 꽂아놓고 있어. 너무 냄새 좋아, 향신료. 이거 뭔데요, 이름이? 이게 방앗잎. 아. 맡아봐. 너무 냄새 좋아. 너무 좋아. 된장국에다 여서 먹고.
매운탕 깨는 위에서 먹고, 그럼 비린내를 없애주고. 비린내 싹 잡아주고. 부침개 부칠 때 이것을 같이 넣어갖고 하면은, 이 향이 너무너무 좋아. 이것은 내가 좋아하면은 아무 음식에 여도 상관없어. 네. 친구들, 우리 집 오면 이거 냄새 맡게 해줄 건데. 백합인데, 냄새 한번 맡아봐봐. 기가 막혀. 진짜 냄새 좋은데, 야, 지금 이것도 지고 있네.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때가 되면 지는 거야. 그게 우리 순리야. 어쩔 수 없어. 또 있나요? 보여주실 곳이? 또 있지요? 이거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있다. 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나요? 여긴데요. 네. 고구마 인도네시아 나지? 아, 있죠. 당연히. 고구마. 이것이 지금 고구마도 있고. 고구마 줄기예요. 뿌리를 수확하기 전에. 네. 잎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많이 즐겨 먹어요. 근데 이것을, 이 과일을 이렇게 따가지고, 네. 이거 순이 너무 넝글넝글 할 때 이것을 안 따주면은 영양분이 이 순으로 다 와버리고, 밑에 고구마 뿌리가 별로 안 크대요. 영양분이 뿌리까지 못 간대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한 번씩 이렇게 수확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일석삼조야. 이것도 해 먹고, 고구마도 크고, 우리 몸에도 좋고. 이게, 이 봐보세요. 네. 이렇게 아기 순이 이렇게 컸어요. 이럴 때 이것을 똑똑똑 따서 집에 가서 해 먹어요. 이따가 또 요리한 거 보여줄게요. 네. 우리 집에 필요하시면 따라오세요. 많이 있어요. 금이 잘 됐지? 네, 엄청난데요? 더우니까 우리가 들어갈까요? 네. 이걸 아까 이제 따는 거예요. 이거, 그 이거 같은 거지요? 네. 네. 보여줄게요. 이게 위에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쫙 이렇게 벗겨지지요. 네. 이렇게 너무 크면은 먹기가 사나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오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부드러운 살이 나와요. 아, 이걸 네, 이렇게 해서 먹는 거구나. 네, 이래가지고 이따가 반찬 만들 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벗겨야만이 먹을 때 이빨에가 안 씹혀요. 부드럽게 잘 씹혀요. 이걸 다 벗겨줘야만이. 구경하고 있다니까 열심히 벗기고 있어.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닭장에 한번 가볼까요? 닭장도 있다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유전란을 생산하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이모는 계란도 이제 직접 키운 걸로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 먹는 건 없어요. 육고기만. 아. 육고기만 이제 가서 사 먹어요. 생산하고. 때로는 육고기도 집에서 먹는다. 닭. 그 닭장에 가볼까요? 네. 자, 고! 고! 따라오세요. 고고! 예전에 촬영해봤냐? 아니요, 이쪽 처음 봐요. 우와, 여기는요, 뭐예요? 우리 집이, 집이 큰 관계로, 네. 기름 보일러는 돈이 많이 들어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화목 보일러거든요. 장작을 떼서 직접? 이게 지금 나무 이렇게 쟁여놓고, 이렇게, 화목 보일러를 이렇게, 네. 불 지금 불은 24시간이 꺼지지 않아. 오. 낮에 요즘 더우니까 온도를 낮춰놨어요. 아니 이런 건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 보일러 또 있어요. 네. 왜냐면 겸용이에요. 이걸 고장나면 이걸 쓰고 이걸 고장나면 이걸 쓰고 네. 비상시에 여기서 집 지은 지 지금 9년 돼 가는데 네. 기름이 9년 동안 하나도 닳지 않고 있어요. 계속 나무 보일러만 사용하고 있어요. 닭이 부르는데요, 밖에서? 네, 이제 닭장으로 갑시다. 와. 자. 와, 닭이. 닭장도 엄청 큰데? 들어오세요. 아, 무서운데? 아, 괜찮아. 들어오세요. 닭이 지금 몇 마리냐면은 38마리. 38마리? 저거는 오골개. 와. 오골개예요. 까만 오골개. 네. 그건 지금 아직 어린 애들이고, 네. 여기는 이제 계란, 현재 계란 놓고 있는 애들. 아. 지금 저 안에 계란 놓고 있어요. 낳고 있다, 지금. 지금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계란 안으로 볼게요. 아. 두 개. 이거 저녁까지 넣으면은 네. 열 몇 개씩 나. 오. 하루. 이게 계란이 날마다 넣는 게 아니야. 네. 이게 지금 유정란입니다. 네. 이것이. 와,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저는. 고양이도 있네? 안녕. 고양이들이 이 주변에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다 노리는 건가요, 닭들을? 이게,
닭은 이거 집 고양이라 우리 집 고양이는 아니야. 밑에 집 고양인데 밑에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내가 닭밥을 주면은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노려. 근데 들고양이 아니고 집고양이라서 고양이를 노리고 그러진 않아. 엄청 많다. 어, 많아. 열 마리 넘어. 근데 여기가 진짜 제 눈에는 신기해 보이거든요. 이것이. 아니 숲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숲속에. 여기가 이게 표고버섯이라고. 네. 버섯을 직접 재배해요. 근데 이거 하얗게 생긴 거 이거 안에가 다 표고버섯 정균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지금은 철이 아니에요. 네. 여름하고 겨울은 이게 안 나요. 봄하고 가을에 시원할 때, 네. 시원할 때만 이것이 여기 버섯이 다 펴는 거예요. 그때 참 촬영은 좋은데 너무 너무 장관이야. 막 이 많은 나무에가 어마어마하게 열리거든. 표고버섯이 참고로 항암 효과에 탁월하다는 건 알고 있지? 우린 지금 말랐다가 이게 수확철에 수확해가지고 말라가지고 물 끓여 먹고 있어요. 따뜻한 물에 불러가지고 반찬도 해 먹고. 1년 내내 우리 집은 버섯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수확해가지고 제철에 사계절 내내 버섯이 나는 집도 있어. 네. 그건 왜냐? 하우스 안에서 온도를 맞춰주면은 버섯이 나요. 근데 우리는 하우스 안에서 온도로 임의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게끔 진짜. 1년에 두 번 수확해요. 네. 봄, 가을로. 너무 멋있어요, 이거. 이게 다 동백꽃. 동백꽃 나무. 아, 이거 다 동백꽃 나무? 동백꽃 나무. 여기 꽃도 피고 밑에 버섯 피고 하면 진짜 멋있겠다. 고양아. 고양아. 이거 아까 네. 내가 또 계란 넣은 거 여기다 모아놨어. 아. 이거 이게 봐봐. 와. 오진다, 오죠, 말 그대로. 오죠. 주방인데, 네, 보통 네.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 다 하지. 네, 네. 근데 저는 손이 좀 큰 관계로다가 네. 더 큰 주방으로 갈게요. 아~ 자, 와보세요. 나오세요. 영상에 이미 여러 번 등장했던 이 엄청난 큰 주방. 네. 영상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도 변함없이 이 주방도 잘 있습니다. 네. 내가 잠시 후에 여기서 아까 텃밭에서 딴 수확한 식재료 가지고 네. 여기서 탕탕탕탕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할 거예요. 네. 여기 이거 양념들 밑에 양념들. 자, 와 저장고. 봐봐. 춥다 여기. 아, 추워 시원해 냉장고니까. 네. 이거 아까 계란 모아놓은 거. 네. 아 여기 이렇게 신선하게 다 신선하게 보관해놨고. 아. 또 여기 봐봐. 또. 아니 이렇게 많다고요? 우리 다 밭에서 한 거. 이거 무. 네. 무. 이거 상추. 네. 얼갈이 배추. 오. 이거 대파. 마늘. 네. 감자. 네. 밭에서 우리 밭에서 다 세워간 거. 이거 전부 다요? 어, 다 이거 산 거 하나도 없어. 너무 추워라. 춥다 춥다. 이모 말 맞다. 오늘은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하루 만에 할 수도 없겠던데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여기서 이제 요리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잠시 후에 만나요. 잠시 후에 만나요. 네. 오, 이거 누구랑 닮았는데? 누구 엄마? 너. 반지. 반지 윤기가 쫙 흐르잖아. 그지? 얼마나 윤기가 쫙. 얼마나 이게 공을 들여서 키운. 너는 이거는 그냥 먹어도 돼. 어, 먹는 거야. 먹지 마, 나무라게.